증언에 대시면 최근이 확인. 안녕하세요.
선생님 제가 갈게요.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서 보통 이렇게 사람 없는 날은 원장님이 한 분은 만족하시려 하시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남고 같이 일한 쌤이 먼저 가셨어요. 근데 마감을 거의 다 해가지고 이따 옷 갈아입고 내려가서 건조기만 돌리면 돼요. 근데 제가 건조기를 또 까먹을까봐 이렇게 적어놨어요. 아무튼 일단 미리 퇴근 보고 채팅만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총 3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거든요.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영상을 찍을까 했는데 아 이거까지 합하면 4개다. 근데 이 엘리베이터 말고 다른 엘리베이터들이 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찍었어. 네, 약간 나 강아지 같았어. 기다려. 가만히 기다려. 넌 내 강아지니까. 어, 나 되게 멋있게 나왔다. 나 되게 멋있게 나왔다. 원래 제가 옷 갈아입을 때 문 안 닫고 그냥 거실에서 갈아입고 그러거든요. 근데 고모한테 용돈 드려야 돼가지고 지금 조금 문을 뭐? 응. 앉아봐. 나 할 말이 있어. 할 말이 있어. 이것 좀 잡아봐. 지금 바로 먹게? 고모는 배고파? 아니. 안 고파? 응. 안 고파. 다 먹어. 아무튼 먹어. 어머. 어? 야, 앉아봐. 안 앉아. 어? 이거 내 첫 월급. 뭐 돈 제대로 본 것도 아니면서 뭐를. 아니야, 제대로 받았어. 나 아? 고모한테 처음으로 주는 거야. 오늘 들어왔거든. 고마워, 내 새끼야. 잘 쓸게. 내 첫 월급. 이렇게 많이 줬어. 아, 정말. 눈물 날라오네, 내 새끼가. 나도! 내 새끼가 고생해서 그러는데. 아, 정말로.
아유, 고맙게 잘 쓸게. 울지 마. 안 울어, 뭐 울어. 울지 말아 해놓고 내가 울어. 여기. 나는 엄청 큰 거 주네. 왜? 이정 이거 두 개밖에 없어. 아니, 다 줘. 근데 고모 집에 안 왔어도 고모한테 제일 먼저 주고 싶었어. 진짜로? 팬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급하게 준비했지. 와, 진짜 맛있다. 나 잠깐만, 그냥 소스 이거 어쩌냐? 맛있어. 우리 5월 4일에 우리 간다며. 5월 4일? 영동도. 나는 다음 달에 홍콩 가. 5월에. 5월 좋아. 5월 말에. 근데 안 덥대? 덥지. 근데 어딜 가나 더워 지금은. 누구랑 가? 그 같이 일하는 친구랑, 그 데스크 친구랑. 둘이? 어, 그 패키지로 가려고. 그래 그래. 그럼 된대. 그럼 당만 육수만 이렇게 했다. 응, 당. 팽이 맛있다 먹어. 팽이 많아. 자리도 있는데 요새 날씨가 확 풀렸어, 그치? 와, 여름이야, 여름. 진짜. 아니, 근데 난 낮에 안 다니거든. 난 아침, 저녁으로만 다니니까. 여름, 몰랐지? 여름인 걸, 어, 난 못 느껴. 근데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. 고향도 다. 좋아, 좋아. 엄마, 몸도 가볍고, 600g이야. 원래 많이 안 먹는 사람은 그걸로 충분해. 아니, 많이 안 먹는 사람은 한 사람이 200g씩 먹는 거니까. 괜찮아지. 내일 저녁에도 약속 있으면서. 제가 우리 집에 처음 오는 건데, 그래갖고 처음 내가 먹이는 건데, 그래서 아, 나름대로 애쓰고 막 해줬지. 고기 괜찮으냐? 괜찮지 않아. 너무 맛있어. 아, 이것도 괜찮, 이거 괜찮잖아. 쳐다봐. 그지? 응. 별로야? 나 별로야. 이거 막 119 왔어요. 아무도 안 보여. 잠깐 있어. 우리 콜라인데 있던데? 자, 그럼 틀지. 그때는 그럴 때는 내가 사 먹고 안 틀고 있어. 저기 한데 나 아니 장애도 갔다 와야 되고 마트에도 내가 오니까. 그리고 저기 한데 얼음도 몇 개 있긴 할 것이다. 그때 그대로 아무도 안 먹자. 얼음 괜찮은 거 참. 그냥 내가 또 사람들 써놓잖아. 내가 그거 보고 하는 거지. 뭔 일이 있나 봐. 그래서 저 계절 계속 끊는데도 아직은 거기 나올 수가 없어. 오케이. 가본 집 중에 제일 좋다고. 그건 사실이지. 그럼. 부모가 이렇게 좋은 집은 드물어. 노른자에 노른자에 참기름 이렇게 먹으면 아주 맛있답니다. 미쳤군. 왜? 너무 맛있어. 다행이다. 사랑해. 어, 그래, 뭐 다행이다. 금방 계속 하고 있어. 응. 뭔 웃기지? 응. 뭔 저희가 있는 거야? 응. 거야. 저기래, 나한테. 나 이렇게 김짜기 처음 봐. 그래서 비싸. 가격이 이게 좀 양이 적은가 봐. 길어서?
엄청 달아. 그래? 그냥 두고 먹자고. 이런 거 계속 처먹기만 하는 거 같아. 상. 독일은. 이렇게 큰 나무 다 먹어야 돼? 엄청 배가, 맛있지? 배가 안 부르네. 2개 7,000원? 맛있다. 딸기도 먹었고. 야, 이거 먹다 먹으니까 딸기 안 단데? 그러지?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. 별 의미가 없어, 지금. 이걸 엉덩이에 깔고 앉아야지. 찍어야지.
아니 주유구를 열어놓고 달리고 있잖아. 주유구는 모듈이야. 그럴 수도 있지. 차 위에다 신발을 얹고 달리는 사람. 누가? 우리 직원이.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. 그 자기 차를 그 회사 주차장에다 놔둬놓고 차 없어졌다고 다른 차 타고 다닌 사람도 아니야, 있어. 아니야 없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. 어디서 많이 보던 차 저기 주차장에 있네. 차에다가 우리 그랜저더라. 그러니까 몇날 며칠을 그랜저를 차, 그 회사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계속 엄만 전철 타고 다니는 거야. 그런 사람도 있어. 회랑 모질이라고. 아니 진짜 그거 듣고 나 한참 동안 웃었다.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우리 어디서 많이 보던 차가 주차장이네. 갖고 가야 되는데 키가 없네. 또 지하철을 타고 있어. 진짜 외로웠겠다. 얼마나 주인을 보면서 계속 거기 왔다 갔다 먹었는데 방치를 아 다행이다. 이 영상 웃기니까 쓸 수 있겠다. 이 영상 쓸 수 있겠다. 그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. 아 본인이 이미 설명 다 했냐. 나라고 자기라고 생생하게 얘기해줘. 아 그래? 아 본인이 아, 아니야. 날라가 버렸어? 어디로? 그래지. 지금? 장기순이니까. 너무 익숙한 맛이다 이거. 던킨 도넛이야? 던킨 도넛. 잘 먹어봐. 편집점 도는데? 잘라줄게. 진짜 맛있다. 먹어봐. 방금 먹은 거? 응. 커피를 진짜 잘 만들었다. 응. 커피가 맛있어. 싼 커피 맛이 아니야. 응. 커피 되게 맛있는데. 거의 할로윈 아니야. 이제 안 돼. 이미 앞뒤로 먹었잖아, 얘가. 와. 우리 이제 이거 먹고 이제 집에 가는 거야? 어? 나 지금 도넛 두 입 먹었는데? 배고프나? 아니 아까 엄마가 그랬어. 도넛만 먹고 집에 돌아가자고. 아니 나 이렇게 예쁘게 꾸며 나왔는데. 그건 네 사정인데 엄마가 가자는데 어떻겠어. 엄마가 다리가 아프다는데. 돌아다니지도 않았어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안 먹어본 걸로 사와. 두 개만. 이해됐어? 두 개는 너무 적어? 그러면 세 개 사. 아니, 이거 세 나이프. 누가? 내가. 부모랑 엄마랑 아니, 아빠가. 동정이나. 근데 별로 인절미 맛이 안 나는데? 되게 맛있는 맛이 나. 맛있다. 나 너무 그걸 산거 아니야? 그렇게 너무 귀여운지까지는 모르겠는데? 그렇게까지 너무 귀여운지는 모르겠는데? 어 러그는 쓸 때가 있지. 이건 어디다 써? 냥냥 파치! 어 미안가 어 미안. 그래 얼마나 개운하게 좋아. 아우. 야 은기 엄마 밥그릇 줘봐. 엄마 밥그릇.
와 진짜 맛있지. 누가 아버지가 사. 야 그치 사 먹는 거 보자. 아 아까 그래 사 먹는 거보다 이거 맛있다. 아, 너무 매웁다고? 마라탕? 매나리가 짱이구나. 아빠 진짜 잘했다. 더 먹어. 근데 아빠는 와 이게 매우면 좀 맛있다. 그나마 먹기라도 했어. 신라면. 여기 알토랑 같이 다 먹었네. 어제 쓴 거. 아 이거면 돼. 아니 마라탕 먹어야지. 나도. 아니 안 먹어도 된다고. 아니 내 돈이 들어갔지. 응? 엄마도 버텼대? 엄마가 사준 거야. 그래? 사기쳐서 내 휴대폰으로 시킨 거야. 그래? 1,400원? 밥도 아직 많이 떠. 물을 들고 가? 응. 못 끓고 못 넣어야 다. 그리고 같이 먹어야 맛있어. 응. 결론은 계란이 없어도 맛있다. 계란은 우리 따로 먹었잖아. 저항쿠프만 먹으니까 질려. 아 질린다고? 왜? 그럼 안 먹어도 돼. 응, 레격 너무 조금 줘. 레격에서 어, 엄마 줘. 그래. 잘됐다 야. 좋은 현상이다. 요즘 또 탕으로는 또 시들해지지 않았어? 좀. 응. 재료 많지. 김밥처럼 이것저것 좀 넣어줘야 돼. 그것도 별로야. 이게 더 맛있어. 맛있어. 아 진짜. 진짜. 아 오늘도 파국사 보니까. 그러니까. 아 이렇게.